노원구가 수락산 동막골에 도심형 휴양림을 만듭니다. 오는 2024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이승준 기자입니다. 캠핑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숲속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휴양림 또한 수요가 많아지는 추세.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약 1,500만 명 이상이 자연 휴양림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최신 여행 트렌드에 노원구도 발을 맞추기로 했습니다. 수락산에 도심형 휴양림을 만들 계획. 지난 23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습니다. 총 사업비는 86억 원으로 국비 43억 원, 서울시비 21억 5천만 원, 구비 21억 5천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. 수락산 자연 휴양림이 들어서게 될 동막골은 우수한 자연 환경과 완만한 경사의 등산로로 이미 많은 등산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. 더불어 지하철 4호선 당구개역과도 가까워 접근이 편리합니다. 약 축구장 40배 크기의 휴양림은 수락산 계곡을 따라 이어집니다. 주요 시설로는 방문자센터와 숲속의 집, 트리하우스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. 비오톱 1등급을 피해서 하다 보니까 이쪽, 여기는 비오톱 2등급입니다. 약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원래는 좀 저 위쪽에다가 조금 더 산속 깊은 곳에 휴양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쪽 약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만 훨씬 더 접근성이나 이런 면에서 또 자연환경 보존 상태가 지금 한편 휴양림이 조성될 부지 바로 옆에 위치한 국궁장은 안전 문제로 인해 이전될 예정입니다.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.